아, 나 그리고 오늘 짐 싸면서 RC카 갖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아, 맞다. 오빠 취미라 그랬지, 아까. 야, 혹시 관심 있으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나 해볼래. 처음이니까 좀 쉽게 할수 있는 조그만 RC카 하나 갖고 왔거든. RC카 굴리기도 하고요. RC카를 막 반대도로 만든 적도 있고요.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면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았어요. 부부가 같은 취미를 가지면 좋더라고요.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아유, 움직여? 귀엽다. 나름 되게 빨라. 그리고 이렇게 잡고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나 어떻게 한번 해봐. 저나 진짜 이거 처음 빠르거든. 해봐. 저거 작아도. 속도 되게 빠. 좋아. 빨라 빨라. 벌레 같아. 귀엽지? 왜 이렇게 빨라? 이런 매력이 있구나.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그리고 이건 큰 거야. 얘는 느려? 와. 얘는 더 빠르지. 신기하다. 오빠 만들라면 만들 수 있어? 이거 내가 만든 건데. 진짜로? 우와. 아니, 나산건줄 알았어. 그거부터 많이 썼어야지. 완전 몰랐네. 진짜 잘 만들었다.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저 립해? 진짜 신기하다. 남자들이 여자가 미술 그리는 거 보면 신기하듯이 그런 건가? 나 미술을 못하거든. 아, 너 진짜? 그림 잘 그려? 나 그림 잘 그려. 아니, 막 엄청 잘 그리는 건 아닌데. 나 그냥. 그림 진짜 못 그려. 얘 미술과 출신이었어. 아, 진짜? 예고 나왔어. 보여줄까? 있어. 내가 엘사 그린 거 보여줄게. 엘사. 우와, 이걸 네가 그린 거야? 진짜 잘 그렸다. 와. 잘 그렸다. 나는 되게 쉽더라고, 그리는 게. 진짜? 이거랑 아프리카 얘기도 있어. 우와. 와. 그림 잘 그리네. 이거에 약간 숨겨진 비밀이 있어. 뭔데? 지금 약간 보고 그린 애가 있어. 근데 걔랑 보면 완전 다르게 생겼어. 그래서 인물하기 어려워. 인물을 보여주면 안 되는구나. 그래, 풍경은 좀잘할수 있어. 정밀 묘사. 정밀 묘사. 그래서 켜져 있어. 아, 진짜? 나중에 인물 그려서 도전해볼게, 오빠 그리는 거. 그래? 이거 되게 빠르다. 천천히 해야 돼. 잠깐만요. 그래서 오빠가 해봐. 괜히 망가뜨리기라도 하면. 우와. 우와. 오, 되게 있다. 무서워. 우와. 이거. 어떻게 그렇게 운전해? 우와. 잘해. 돌아온 것 같은데. 잠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오빠. 잘못된 줄 알고. 왜 안 돼? 빠뜨리면 어떡해? 빠뜨리면 울겠지, 어떻게 오빠? 고쳐야지. 얘는 뭔가 불레 같아. 얘 되게 귀엽다. 바퀴벌레 같아. 잠깐만, 내가. 어휴. 뒤로, 뒤로. 뒤로. 빼차, 빼, 빼, 빼. 물가라, 좀 불안하다. 빠졌어! 어떡해! 어머, 어떡해! 내 진짜 미안해, 어떡해! 아유,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로? 아니, 어떡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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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잘했어, 순간 옆에 표정을 봤어요. 순간, 이렇게, 내 IC카,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미안하지. 아끼는 거일 텐데, 아까 엄청 아끼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 전에 가지고 놀다 저기 빠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장난쳤었잖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잖아요. 보통 뭐 영화가 아니면서요. 근데 어쨌거나 결국엔 빠졌죠, 그게. 진짜 마치 일부러 빠뜨린 것처럼. 어떡해, 어떡해. 안녕, 내 아이시카야. 어떡해, 진짜 미안해. 나 진짜 몰랐어, 어떡해. 내가 장난. 아저씨 살려주세요. 어떡하지? 괜찮아. 어떡해, 어떡해.
뜰채 같은 거 있어요 혹시? 이거 한 번만 빌려주세요. 아, 네. 늘어나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걸 이런 일이. 아, 어떡해, 진짜. 나 미쳤나봐, 어떡해. 내가 바퀴벌레 같다고 놀렸는데. 이렇게. 들어갔나? 소리 안 걸려. 됐어, 됐어. 아, 내가 미안해. 바퀴벌레 죽었다. 아, 어떡해. 아, 진짜 어떡해. 아유, 또 유라 씨가 너무 미안해하니까. 아, 그러니까요. 저기 또 근데 그 화내면 또 엉터하죠 이렇게. 이렇게 짱짱 왔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헤어질 발사가 자세가 부탁이야. 드라이기를 말려볼까? 두개 원래 휴대폰 빠지고 바로 드라이기 말리면 좀 괜찮잖아. 그럼 괜찮아? 진짜로? 나는 잘 몰라서 그래. 그 예전에 휴대폰 같은 거 막 몸에 많이 빠트려 먹거든. 근데 그때 드라이기 바로 말리니까 좀 괜찮더라고. 일단 말려보네. 응, 무서워지겠어. 애를 쓰네요, 진짜. 미안해서. 아유, 귀여워. 쳐다보는 거 봐요, 소연 씨가. 제발, 제발, 제발 사놔주세요, 진짜. 죽어도 뭐라 안 할게. 속상했다기보다는 그 친구가 오히려 너무 미안해 하니까. 그지. 괜찮아, 그랬죠. 이제 두자 이대로. 아, 제발 나와서네. 아, 제발. 아, 어떡해. 희망을 갖고 기다려보죠. 괜찮아.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기회 되면 똑같은 걸로 제가 좋은 걸로 하는 선물을 해. 아, 너무 미안했어요 진짜. 작동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열심히 말렸거든요. 미안해, 내가 네 친구 잠수 여기다 시켰어. 여기다 엎혀놔 이렇게. 나 얘가 빠졌으면 나 진짜 나 오늘 나 진짜로 얘 빠졌으면 큰일 났어 진짜. 진짜? 근데 얘는 뭐야? 엄청나. 이상이 되었어. 아니 좋으시네. 우리 분위기 풀어주려고. 어머 이분 어떻게 고맙네. 어떻게 무슨 소리였지? 따라도 못하겠어. 화살 맞은 소리 났어. 맞은 소리 났어. 미션 같은 시 미션 같은. 캠핑에 어울리는 저녁 메뉴를 만들어 인증샷을 찍으세요. 무조건 1등 해야 돼. 나 이런 거 진짜 꼭 1등 해야 돼.